안녕하세요. 일꾼TV의 일꾼맘입니다. 오늘 이제 호박잎 무침을 한번 해볼 거예요. 호박잎 쪄서 쌈으로만 드시지 말고, 아이들이나 남자들은 막 손에 묻히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호박잎이 막 비타민도 많고 영양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남자들이나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호박잎 무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길 껍질을 다 까야지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그냥 꼬실꼬실꼬실 해가고 드실 때좀 드시기가 안 좋아요. 이거 껍질을 안 까면 억세기도 하고 막 까실까실 해갖고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 껍질을 까서 이제 밭에서 갖고 왔답니다. 그래서 다깐 호박잎 200g을 씻어줄 때도 이게 요령이 있어요. 물에 5분 정도 담가놨다가 깨끗이 씻어줄 거예요. 줄기 부분을 이렇게 다 씻었으면 이렇게 잘라주셔요. 대파 흰 부분 쪽만 사용할 거예요. 마늘도 2분의 1스푼 이렇게 준비해 주셔요. 불이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하면 천일염 2분의 1스푼을 넣어줄게요. 깨끗이 씻어놓은 줄기부터. 그 다음에 호박잎도 넣어줄게요. 4분 정도 이렇게 데쳐주셔요. 이렇게 찬물에 얼렁 넣어주셔요. 호박잎을 쪄서 드시면은 시퍼러둥둥한 물이 나오고 질컥질컥해갖고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색깔 자체도 이렇게 변하지도 않고 물에 이렇게 담가놨다가 이제 호박잎이 이제 한꺼번에 많이 사오거나 많이 뜯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쪄서 놓으면은 그냥 물컹물컹하고 막 시커무둥둥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삶아놓고 드시고 싶은 대로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쌈을 싸서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놨다가 몇 개씩 드시고 싶을 때 이렇게 짜가지고 드시면 돼요. 이렇게 호박잎 나물을 할 거예요. 살살 달래가면서 짜주셔요. 이렇게 썰어주셔요. 잘라놓은 거를 볼에 넣고 이렇게 펴주셔요. 불을. 된장 한 스푼, 고추장 2분의 1스푼, 식초 2분의 1스푼, 매실액 2분의 1스푼, 참기름 한 스푼, 마늘 2분의 1스푼. 양념장을 넣어줄게요. 보통 남자분들하고 아이들하고 막 손에 묻혀갖고 쌈 싸먹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침을 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엄청이 좋아해요. 깨한 스푼. 어쩌요? 맛나게 보여요? 영양만 온 호박잎을 갖다가 저기 손에 묻히기 싫어갖고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쌈 싸서 드실 때보다 이게 훨씬 이게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셔요. 영양만 온 호박잎 이렇게 해서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